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소개를 하고 있죠. 만약 백천만억 중생이 금은 유리 자금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표류하다가 나찰 귀신들의 나라에 닿게 되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컫는 이가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모두 나찰 귀신들의 재난을 벗어나게 되는 이러한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물질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돈벌이 하다 보면은 온갖 그야말로 여기에 뭐라고 바다에 들어가게 되고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표류하게 되고 나찰 귀신들을 나라에 닿게 된다. 그렇죠. 우리는 눈 번이 뜨고 이 세상에서 바다 근처도 가지 않고 물 근처도 가지 않고도 나찰을 만나게 되고 표류하게 되고 폭풍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근래 또 특히 경제가 어렵다고들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슨 그래 물에 빠진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생활 전선에서 여기에 이제 온갖 금은 유리 만어 자고 뭐 이런 보물을 구하러 간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한 몸 살기 위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생활 전선에 뛰어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활 전선에 뛰어들다 보면 별별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내가 잘못해서 겪는 수도 있고 내가 잘했는데도 겪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의 마음은 그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내버려 두라 이거 아닙니다. 잘못했든 잘했든 간에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무조건 고통을 받고 있거나 그야말로 세상의 그 험한 물결에 휩쓸리고 떠내려가는 사람 어떻게든지 건져주고 보살펴 주고보자 이겁니다. 그놈이 도둑놈이라 해도 상관없고 사기꾼이라 해도 상관이 없고 그렇습니다. 뒤에 가면 그런 말 있어요. 약유죄 약무죄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우리 상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죄 있는 놈은 갖다 가둬야 되고 벌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니에요. 관세음보살은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간에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은 무조건 가서 보살피고 건져주고 감싸주고 다독거려주고 어쨌든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구제해놓고 보는 거예요. 구제해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쁜 사람들이라고 해서 벌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고쳐지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 법은 전부 그래 돼 있죠. 세상 법은 나쁜 짓 하면은 벌을 주죠. 무조건 벌을 줍니다. 그러면서 뭐 교도소라고 해가지고서 가르친다라고 돼 있어요. 교화하고 인도한다 그래요. 가르쳐서 인도한다. 나쁜 사람을 선량한 사람으로 가르쳐서 인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거기 가서 더 잘 배워서 나오지 결코 교도가 돼서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간혹 개과천선해서 나오는 사람이 혹 있어도 그 사람은 벌을 받아서 온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았을 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아주 그 큰 혜택을 거기서 받았을 때 좋은 사람이 됩니다. 공부 못한 애 못한다고 욱박질러서 잘하는 애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그 정도는 잘했다 잘했다고 위로해주고 감사주고 다독거려줄 때 그 애 공부가 더 잘 공부를 더 잘하지 절대 욱박지르고 못했다고 지어받고 핀잔 주고 그러면 더 못할 뿐입니다. 이 참 묘한 원리예요. 나쁜 사람도 나쁜 사람을 벌을 주고 이제 더 나쁘다고 자꾸 이렇게 하면 더 나빠질 뿐이지 개과천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간에 무조건 자비로서 건져주고 구호해주고 감싸준다는 것입니다.
세상 상식하고는 틀려요. 세상 상식하고 같을 것 같으면 이 법화경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법화경에 있는 이유는 세상 상식하고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사는 사람도 세상 상식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는 부처님의 말씀도 들어보면 참고가 될 만한, 될 때가 있습니다. 될 때가 있어요. 만약 또 어떤 사람이 해를 입게 되었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그러면 그들이 가진 칼과 몽둥이가 조각조각 부서져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해를 입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가서 말리고 해를 입지 못하도록 해치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 자비심으로서 보살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그런 뜻이에요. 관세음보살 역할을 하라. 그러니까 만약에 관세음보살만 불러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사천성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관세음보살만 부르고 앉았지 왜 바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호활동을 하겠습니까? 구호활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관세음보살만 부르고 있지. 우리가 잘못 읽었다니까. 우리 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은 벌을 줘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우리 식의 생각이야. 관세음보살은 아니야. 죄 있는 사람도 벌을 줄 것이 아니라 감사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참 야유죄, 양무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죄가 있는 사람이든 죄가 없는 사람이든 간에 무조건 보살피고 자비로서 감싸주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한 그 이제 보험품의 가르침이 참 나는 아주 여기에 정말 부처님의 자비,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눈을 뜨지 못하고 늘 알량한 우리의 사회상식, 세상상식 가지고 계산을 하죠. 사회상식 가지고 저울질하고 그렇습니다. 참 그 한 생각 돌이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봅니다. 여기 있네요. 설사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간에 수갑과 족쇄와 칼과 쇠사슬이 그 몸을 속박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컬으면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죄 있는 사람 묶었으면은 그 쇠사슬이나 수갑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져서 도망가는 것을 우리가 사실 눈으로 본다면은 세상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간에 하여튼 한번 수갑에 채워지고 잡히고 오랫줄에 묶이게 되면은 일단 끌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부서지고 끊어진다고 하는 말은 말하자면 죄가 있는 사람이든 죄가 없는 사람이든 여기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이든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은 그야말로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차별하지 말고 자비를 베푸는 것. 못난 사람일수록 더 자비심을 더 베풀게 되는 거죠. 그 뭐 잘난 사람, 선량한 사람, 마음씨 고운 사람에게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중생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연민의 정으로서 그 사람을 어여삐 본다고 하는 거. 이게 참 어렵죠. 정말 어렵죠.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관문. 정말 얄미운 사람. 정말 대중에게 늘 방해만 되는 사람. 물만 흐려놓는 사람. 그런 사람을 끝내는 우리가 사랑으로 진정 사랑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관문을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정말 아득하지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과 비추어 볼 때 참 아득합니다. 세상에 미운 사람 많고 세상에 없어졌으면 싶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온갖 그런 그 소원들을 우리는 가서 다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보살펴주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처한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능동적으로 가서 다 보살펴줘야 하는 그런 그 정말 큰 그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큰 짐이에요. 불교를 안 믿고 부처님을 안 좋아하고 법화경을 공부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했으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두 손과 두 눈이 있어서 500분의 관세음보살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관세음보살의 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의 32형신을 보면은 부처님께서 무진희 보살께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만약 어떤 국토의 중생이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관세음보살이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꼭 부처님이라야 말 들을 사람에게는 부처님의 모습을 나타내서 그를 제도하고 마땅히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마땅히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라. 이건 또 무슨 말인고 하니 여기 이제 32형신을 쭉 다 이제 소개를 하는데 사람을 보살피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다양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의 60억 인구는 다 다릅니다. 전부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속성에 맞춰서 자비행을 실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는 나는 보살행을 한다 하기는 하는데 나는 내 원칙이 있다. 내 원칙에 맞는 사람에게는 나는 보살행 철저히 실천할 거다. 이렇게 딱 원칙 세워놓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관세음보살은 원칙이 없습니다. 원칙이 있으면 관세음보살이 아니죠. 그래서 이 32형신, 지금 같으면 뭐 3200응신도 필요합니다. 어쩌면 60억 응신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계는 종교가 아주 많다 그래요. 너무 많다. 심지어 인도 같은 데는 신이 1억 명이나 된답니다. 신이 1억 명이나 된대. 그 지방마다 전부 찾는 신이 다 다른 거야. 그래서 그걸 다 계산해 보니까 1억 명이나 된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성인은 종교가 더 많이 필요하다. 60억 인구면 아마 종교가 60억 개가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그게 바로 관세음보살의 정신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입니다. 여기는 32형신을 예로 그냥 들었죠. 낱낱이 뭐 사람마다 그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풍속이 다른 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표로 32가지의 몸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면 뭐 마땅히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서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서 제도할 사람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신 대장군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천신 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라. 여기 소개된 거 방금 소개한 거 이거 난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실제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작은 왕의 몸으로 제도할 예께는 작은 왕의 몸을 나타내서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예께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예께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예께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예께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 법을 설하느니라. 그 밑에 보면 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으로 제도할 예께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을 나타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예께는 그들의 부인의 몸을 나타내 법을 설하고 등등 뭐 온갖 것을 다 소개하고 있는데 절대 자기 원칙 주장하지 말고 무조건 나는 없다 나는 없다 나는 없고 오직 상대만 있다 오직 상대만 있으니까 상대의 성향이 어떠한가 습관이 어떠한가 업이 어떠한가 성격이 어떠한가 그것을 파악해서 오로지 그 사람에게 맞게 그렇게 법을 설하 그렇게 자비를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법을 설한다라고 하는 것도 뭐 입으로만 그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말한 그거는 그 법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온갖 천만 가지의 방편을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으로 음식이 필요한 사람은 음식으로 또 이 육신으로서 가서 어떤 힘으로서 운력을 해서 도와줘야 할 그런 사람에게는 또 이 육신의 힘으로서 가서 제도를 하고 전부 성향이 다르니까 또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르니까 그것을 여기는 다 일일이 소개하지 못하고 설법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설법이 말로 하는 게 설법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설법이죠. 실제로 설법은요, 이 부처님도 말씀으로 하신 이 법, 설법은 설법이 아니다. 이 이름이 설법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법은요 따로 있습니다. 법화경을 읽어보면 하나의 큰 의문이 생기는데 법화경 안에서 늘 법화경 법화경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따로 법화경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법화경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법화경 지침서예요. 또 금강경도 그러죠. 금강경도 보면 이 경어 수지 독송 위인 해설 하는 사람은 혹은 사국에만이라도 수지 독송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공덕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금강경 안에서 이경을 했으니까 최소한도 금강경은 아니야. 금강경이 무엇을 지적하고 있어요. 금강경이 예. 그럼 금강경 종이로 된 금강경은 금강경이 아니에요. 금강경 지침서지. 법화경도 법화경 지침서입니다. 이건 법화경 아니에요. 법화경이 같으면 이 안에서 법화경이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설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내가 이제 확대 해석을 하다가 더 좋은 이야기가 나와버렸는데 설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스스로 그랬잖아요. 그게 힌트야. 설법이 설법이 아니라 이 이름이 설법이다. 말로 하자니 표현하자니 설법이지 그건 설법 아니야. 법화경에서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면 어떻다. 법화경을 설했다. 교보살법, 불소호령 그런 소리 많이 나오죠. 그럼 따로 있는 거예요. 법화경은 법화경의 실체는 따로 있습니다. 금강경의 실체도 따로 있어요. 모든 경의 실체는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눈을 떼야죠. 거기는 이거는 설명서야. 법화경 설명서라고 해요. 금강경도 금강경 설명서입니다. 금강경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밥 한 그릇으로서 무슨 손을 내밀어서 물에 빠진 사람은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는 것으로서 뭐 세상에는 얼마나 다정다양합니까? 그럴 때 이 법화경의 정신에 입각해서 보살행을 하는데 꼭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모든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구호 활동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간호하고,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밥 한 그릇도 급식 운동도 하고, 모든 구호 활동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정신 없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불교적인, 불교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구호 활동이 되고,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할 때 그 활동은 비록 밥 한 그릇을 줘도 저기 다른 종교에서 주는 것과, 아니면 전혀 그런 정신이 없이 주는 것과, 아니면 뭐 보건복지부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과 천지 차이가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도 또한 부처님이니, 부처님이 굶고 있으니 내가 부처님을 위해서 밥 한 그릇 드릴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화경 정신입니다. 법화경 정신. 법화경에는 보면은 본래 사람 사람이 다 부처님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나무불 한마디 하면은 그것만으로 다 이미 성불해 마쳤다 그랬어요. 다 이미 성불했느니라. 방편품에 많이 나오죠. 불상 앞에 꽃 한 송이 올리는 것만으로 다 이미 성불해 마쳤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은 부처님 앞에 천배, 만배, 수백만배 했을 거예요. 참불가를 불러도 수백, 수천번을 불렀을 것이고, 나무불 어디 한마디만 했겠어요? 어찌 감히 부처님 앞에 손 한 번 덥니까? 아니야, 우리는 오체 투지, 오체를 던져서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화경은 그 절하기 귀찮으니까 손 한 번 번쩍 드는 것만으로, 그것도 산란심으로 그랬어요. 망상에 부글부글 끓는 중생의 삼독심과 84,000 번뇌가 부글부글 끓는 그런 산란한 마음으로 손 한 번 번쩍 드는 것만으로 개이 성불도라, 다 이미 불도를 이루어 마쳤느니라. 방편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 수십도 하셨으니까 안 하시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지금 그대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처 그대로다, 부처님 그대로다 이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닦을 것도 없어요. 닦아서 부처 되는 건 없습니다. 그저 부처인 줄 아는 것뿐이에요. 아는 것뿐이지 무슨 참선을 해서 부처 되거나 닦아서 부처 되거나 뭐 그런 거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이 경중의 왕인 거예요. 최고봉의 대승불교가 발달을 해서 가장 최고봉에 이르렀을 때 탄생한 경전이 법화경입니다. 법화경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법화경은 인불사상,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선종에서 말하는 심적십을, 마음이 곧 부처다 하는 것보다 사람이 부처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차원이 높아요. 그리고 또 이제 보살행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부처인데 어쩌자는 말인가? 보살행으로 회향해야지. 보살행으로서 회향하게 보문품이 여기에 딱 등장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묘원보살 본사품도 보문품하고 똑같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앞에 야광보살 본사품은 법을 널리 전하라, 그게 이제 주된 뜻이라면은, 묘원보살품과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법이고 뭐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호활동과 자비활동을 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살행으로 회향하도록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화경이 이 세상에서 단 한 권의 책을 선택하라면 법화경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알고 해야 돼요. 만약에 피난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외국에 간다든지 할 때 딱 짐이 많아서 책 한 권 선택해야 된다고 할 때는 반드시 법화경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이상 가는 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이 본래 부처라고 하는 아주 철두철미한 인불사상이 아주 전편에 깔려있고, 그 다음에는 인불사상이니 사람이 부처이니 어쩌자는 말인가, 부처인 사람을 우리는 그냥 고통받고 있는데, 굶고 있는데, 앓고 있는데,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번이 눈뜨고 지나칠 수 없지 않느냐. 그 사람을 도와야지. 그 사람을 구호해야지.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뜻으로 법화경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 완벽한 가르침이에요. 정말 완벽한 성인의 가르침입니다. 선종의 서적이 그렇게 많지만은 그 유명한 편의 어록도 이와 같이 보살행으로 회양하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짜여져 있는 선종 어록은 없습니다. 법문 속에 간혹 어쩌다가 한마디씩 있을 뿐이지 여기에처럼 야광보살, 본사품, 묘음보살품, 관세음보살, 보음품처럼 이렇게 세 품에 걸쳐서 그리고 뒤에 또 보현보살 권발품까지 이렇게 해서 보살행으로 회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선종의 어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전과 어록에도 그렇게 차이가 있고 질이 다르고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독송하시고 또 사경도 하시고 그러는 사이에 사람이 본래로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불사상과 또 보살행으로 내가 세세생생 회양해야지 하는 그런 그 보살 정신이 차츰차츰 이제 한편 한편 읽을 때마다 무르익어가고 연결어가는 그런 그 시점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 법화경의 그 위대함과 깊은 그 가르침을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법화 행자로서 철저하게 수행해야 될 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법화경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